Even when you feel low, you can still go. Even when you feel slow, you can still go. Even when there's no hope, you can still go. I never answer to no, man, I still go.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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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Hustle hard, hustle every single day. I'll be making moves till I'm buried in my grave. To the system, I don't wanna be a slave. I've been doing shit my way, or the highway. And in the driveway is a nice range. Cause I grind through the climb, I invite pain. You'll never hear me, bitch, nah, I don't complain. Just gotta flip the switch and you can go and obtain anything you want, anything you need. Your mind's got the key ingredient, it's belief. They'll see with the negative. 올 시즌은 어쨌든 이제 좀 많이 편해졌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제가 가진 좀 능력을 최대한도로 좀 올해는 발휘해서 좀 팀에 작년에 많이 도움이 못된 부분에 미안한데 올해는 좀 팀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크게 보면 폼을 바꿨다기보다는 몸의 쓰임, 움직임이나 그리고 이런 좀 하여튼 에버러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좀 더 장타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일단 기초 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런 좋은 선수들과 다시 뭐 국가대표뿐만이 아니라 뭐 타이틀이 될 수도 있고 골든글러브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예전처럼 받든 못 받든 그런 좋은 선수들과 같이 다시 또 경쟁을 하고 싶어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네. 이렇게 또 멀리서. 네. 네, 멀리서 뵙네요. 네. 얼굴 뵙고 인터뷰를 하네요. 예, 네, 맞습니다. 못하고. 네. 네, 캠프 이제 열흘 넘었어요. 네네네. 네, 네. 좀 어떠신 것 같아요? 일단 뭐 시설도 너무 잘 돼 있고 또 날씨도 좋고 해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. 어쨌든 준비를 올 시즌을 앞두고 좀 준비를 빨리 했는데 일단 과정은 뭐 현재까지는 만족스럽습니다. 네. 아직은 뭐 연습 경기도 아니고 그래서 예, 전체적으로 맞춰가는 부분인 거잖아요. 네, 네. 겨우내 변화 줬던 그런 부분들을 네. 이게 지금 어떻게 좀 단계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? 네, 뭐 지금까지는 네, 잘 진행되고 있고 뭐 물론 또 이런 경기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습 경기랑 시범 경기를 통해서 또 뭐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하여튼 뭐 제가 계획한 대로는 예, 잘 흘러가고 있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시즌 성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과정은 뭐 제가 원하는 대로 하여튼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2022년에 그 성적에 대한 아쉬움이 네네.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작년 시즌에 좀 개인적으로도 좀 사실 잘하고 싶었고 또 어쨌든 팀을 옮기면서 이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 욕심들이나 그런 부담감들이 좀 오히려 역효과가 났던 것 같고요. 예, 뭐 올 시즌은 어쨌든 이제 좀 많이 편해졌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제가 가진 좀 능력을 최대한도로 좀 올해는 발휘해서 좀 팀에 작년에 많이 도움이 못된 부분에 미안한데 올해는 좀 팀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뭔가 좀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거 있었을까요? 팀에 대해? 다른 부분은 사실 크게 없고요. 뭐 제일 컸던 부분은 뭐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감? 그리고 그게 뭐 누군가가 부담을 줘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뭔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좀 경쟁력이 있는 선수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좀 더 경직되고 좀 힘이 들어가고 그런 역효과가 났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리고 뭐 어쨌든 홈구장이 바뀌면서 뭐 제가 항상 뭐 해왔던 루틴이나 타석에서의 그런 좀 편안함 이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 좀 낯설었던 부분도 있었고요.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힘든 건 있었는데 뭐 어쨌든 변명에 불과하고 예 제가 뭐 많이 부족했고 그 부족한 이유를 좀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뭐 작년 시즌보다는 더 나은 시즌이 될 거라고 예 확신합니다.
그래서 이제 일찍 비신 동안에 일찍 훈련을 시작을 했고 네네. 네. 또 이제 미리 미국에 와서 했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보면서 또 SNS를 보면서 네. 전 선수 네네.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됐던 거예요? 어릴 때부터 이제 대표팀을 같이 하면서 예, 그 대표팀 안에서도 각별한 사이였고 많이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이였는데 제가 작년 시즌을 치르면서 뭔가 제 스스로에게 한계를 느꼈고요.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다라는 야구로서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그 롯데 시절의 후배였던 그 허일 선수가 지금 이제 거기 정호영 아카데미에서 같이 이렇게 코치로 있거든요. 근데 허일 선수도 저랑은 그 어떤 후배들보다 각별했었어요. 허일 선수랑은 매일 거의 연락을 하고 지냈었어요. 그래서 그래 있다가 그 정호영이랑 같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1위도 이제 좀 자기가 봤을 때 저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게 많이 보였고 또 정호영 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었나 봐요. 그렇게 연락을 해서 올해는 그러면 같이 한번 준비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좀 한 달 먼저 들어와서 이렇게 뭐 같이 훈련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고요. 예, 어쨌든 제가 잊고 있었던 부분을 알게 되고 또 몰랐던 새로운 부분도 많이 알게 되면서 제가 선수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뭐 나중에 또 추후에 뭐 지도자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 야구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예. 어떤 이제 뭐 그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간다면 네네. 일단 타격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? 일단 문제점은 굉장히 많았었고요. 예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. 치는 게. 근데 그거를 저는 사실 크게 못 느꼈었어요. 예, 못 느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첫 번째로 놀랬었고요. 나는 분명히 이렇게 안 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느린 화면으로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르게 치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제가 뭐 좀 이렇게 생각했던 저의 타격과 또 정호영이 생각하는 그런 타격과 또 허일 코치가 생각하는 그런 타격을 종합적으로 세명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크게 이제 막 무리 안 되는 선에서 어떻게 보면 기초공사를 다시 한 거죠. 크게 보면 폼을 바꿨다기보다는 몸의 쓰임, 움직임이나 그리고 이런 좀 하여튼 에버러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좀 더 장타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일단 기초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파워 포지션이 공을 치기 전에 파워 포지션이 이게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. 팔이. 예, 팔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음으로 해서 맞는 면이라고 하죠. 그런 맞는 면들이 이제 너무 가파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맞는 면이 많이 줄어들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이 스트라이크 존을 거의 뭐 9개씩을 대부분 다 거의 커버를 다 했다면 지금은 정말 투수가 실투가 던지지 않는 이상에는 커버가 안 됐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칠 수 있는 이런 타격 공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에버러지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사실 첫 번째로 이제 교정을 했던 게 예전에 좋았을 때처럼 맞는 면을 이제 더 많은 면을 만드는 그런 스윙을 일단 첫 번째로 많이 연습을 했고 그 다음은 하체 움직임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하체와 이 손이 이제 같이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더 정상적으로 이제 다리에서부터 먼저 힘을 끌어당겨서 그 방망이로 이렇게 쳐내는 그런 힘을 쓰는 어떻게 보면은 동작들 그런 것들도 많이 무너져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바꿨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손을 제가 좀 손을 많이 쓰는데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땅볼 타구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손목을 최대한 도로 조금 마지막까지 끌고 나가서 쓸 수 있는 그런 뭐 부분들을 또 이런 드릴 훈련을 통해서 좀 많이 교정을 했고요. 근데 뭐 아직까지 사실 뭐 두 달 정도의 시간을 원했는데 제가 사정상 두 달까지는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한 달 정도밖에는 못했어요.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한 5, 60% 정도? 5, 60% 정도 채웠는데
여기서 더 채우고 싶었는데 이제 팀 캠프를 합류하면서 100%까지 못 채우고 와서 뭐 정호영이나 허일 코치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저 역시도 다 채우고 오면 더 좋았을 건데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로 오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네. 여기 와서 지금 훈련을 할 때 그 수단 선수 하는 걸 지금 이제 타격 코치도 봤을 거 아니에요? 네네. 뭐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? 일단 송지만 코치님도 새로 오셔서 사실 좀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을 또 코치님께도 말씀드렸고 코치님께서도 일단 지지해 주시고 또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 이런 거는 좀 남은 부분들은 또 코치님이랑 채워가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대화를 저도 여기 이제 처음 같이 해봤는데 좀 너무 많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기술적으로가 아니라 타격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이런 루틴이나 이런 또 드릴 훈련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것보다 그 외적으로 준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생각이 또 비슷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올 시즌 좀 하여튼 코치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서 좀 든든하고 근데 방향이 같다 보니까는 그런 점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 지금까지 했던 것과 이번에 했던 것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. 그렇죠? 크게 보면 제가 그러니까 뭐 좀 좋았었던 타격적으로 좋았었던 그런 시절의 영상을 보면 지금 이제 이번에 제가 배웠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나왔었어요. 그 당시에는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저의 느낌과 저의 이런 감각으로만 쳤었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슬럼프가 왔을 때 허둥지둥했던 것 같아요. 정답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. 근데 이번에 훈련을 하면서 뭐 다른 점보다는 좀 특히나 저에게 좋았던 점은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생긴 거죠. 그리고 뭐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정답은 찾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야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.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그냥 저의 감각으로만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. 그런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준비가 많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꼭 뭐 선수로서 뿐만이 아니라 선수 끝나고 나서의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이때까지는 너무 저의 능력, 저의 감각, 저의 느낌 어떻게 보면은 확인되지 않는 저만의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정답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은 이렇게 쳐야 잘 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은 생긴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올 시즌에 그렇다고 해서 막 성적이 뭐 엄청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다 보면 뭐 슬럼프가 오더라도 좀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작년 시즌에는 제가 슬럼프가 오니까 막막하더라고요. 왜?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?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 느낌만을 너무 고집하다 보니까.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슬럼프가 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좀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. 또 뭐 슬럼프를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또 아예 영상 같은 걸 또 뭐 보내주면 네네네 했던 거 같이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또 분석을 통해서 어떤 솔루션도 제시해 줄 수 있겠네요. 모르겠어요. 그냥 타격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정답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도 정답은 없죠. 정답은 없는데 단지 뭐 방향성, 제가 뭐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좀 더 잘 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긴 거지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공부를 하고 파고들어도 너무 어렵더라고요. 뭐 인터뷰에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. 이제 대표팀 WBC 대표팀 이제 시작이 되니까 가서 선수가 13년, 17년 계속 출전했는데 이번에 못 가서 많이 아쉽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. 네, 뭐 당연히 아쉬운 건 있겠죠.
그렇죠. 왜냐하면 뭐 국가대표라는 자리가 뭐 저도 뭐 많이 갔었지만 모든 선수의 또 꿈이잖아요. 꿈이고 목표고. 예, 뭐 저 역시도 그랬고. 하지만 결국에는 잘하는 선수가 뭐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작년 시즌 성적도 안 좋았고 또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지금 뽑힌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또 이런 뭐 실력이 많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 현재로서는. 그래서 뭐 당연히 아쉽지만 못 가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또 동기부여가 돼서 하여튼 그런 좋은 선수들과 다시 뭐 국가대표뿐만이 아니라 뭐 타이틀이 될 수도 있고 골든글러브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예전처럼 받든 못 받든 그런 좋은 선수들과 같이 다시 또 경쟁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뭐 준비를 잘 해서 뭐 올 시즌에는 외야수로서 다른 팀의 외야수들과 멋진 경쟁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선수가 좀 되고 싶습니다. 지금 올해 뭐 주장이기도 하지만 네네. 또 작년까지 같이 뛰었던 선수들이 좀 많이 안 보이는 선수 있죠. 네네. 네. 뭐 하여튼 변화 뭐 그만큼 또 새로운 선수들이 또 합류를 했고요. 네네. 다른 선수들보다 일단 마틴 선수는 어떤 것 같아요? 굉장히 좀 젠틀하고요. 예, 너무 일단 팀워크에 있어서는 거의 정말 완벽한 선수인 것 같아요. 일단 뭐 당장에 경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뭐 인성적인 면에서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뭘 이야기를 해본 게 없을 정도로 팀에 잘 적응을 하고 있고 예, 너무 젠틀하기도 하고 좋은 선수인 것 같고 체격이 작아요. 저랑 비슷한데 저보다 조금 큰데 이런 파워나 이런 걸 보면 예, 굉장히 좋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사실 저도 치는 걸 보면서 비슷한 체격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 체격에서도 저보다 훨씬 더 멀리 치고 강한 타구를 치니까 이유가 뭘까? 예, 그런데 그 친구가 치는 걸 보면 어쨌든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. 예, 뭐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. 예. 마지막으로 주장이시니까 이번에 네. WBC 때 대표팀이 세 명이 나갑니다. 네. 그렇죠? 네. 네. 이용찬. 네, 맞습니다. 네. 네, 또 응원의 메시지를 좀 남겨주십시오. 저희 팀에서 어쨌든 세 명이 나가게 돼서 너무 축하하고 뭐 국가를 대표하는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상 없이 예,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왔으면 예,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부상 당하면 안 되니까 최선은 다돼 부상에 좀 더 잘 관리해가지고 하여튼 좋은 성적 거두고 팀에 돌아왔을 때 다시 또 NC 다이노스를 위해서 올 시즌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저희 팀 3명 모두 파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